네, 안녕하세요. 민식캠 아카데미의 민식캠입니다. 하루 한 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관성 모멘트 막대 이거 해준다 했었는데 금방 유도해 주려고 잠깐 영상 찍게 됐습니다. 관성 모멘트 이거 막대만 하면 너무 짧아 가지고 두세 개 정도 해줄게요. 자, 먼저 얇은 고리. 우리 알고 있는 관성 모멘트가 뭐예요? 이게 축이고 이렇게 회전하면은 이 회전 반경에서 m이면은 이게 점질량, 그러니까 볼륨이 없느니 점질량이라고 치면 여기 R이면 MR 제곱이 I라고 한거 기억나죠? 이 관점으로 언제나 할 거예요. 지금 축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그럼 자, 얇은 고리 같은 거. 얇은 고리 같은 거는 사실은 이래 돼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맞죠? 얇다는 거니까 이 두께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DM이죠, DM이. 이만큼이. 그러면 여기가 거리가 R이고, 그러면 이제 관성 모멘트는 뭐예요? R에다가 DM에서 MR 제곱 더하기 여기 옆에 거도 여기도 어때요? R 제곱분의 DM 점점점점 N 개가 있겠죠? 여기 개수가 이해돼요? 그러면 R 제곱으로 묶으면은 이거 DM의 적분 값이죠, 맞죠? 모든 DM을 더하면은 대문자 M이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MR 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대고리 같은 경우는 이자그 다음에 얇은 고리 말고 이거는 두꺼운 고리, 얇은 고리가 아니라 이제 띡하다는 거죠. 띡한 거이 두꺼운 이제 원통인데 이게 더 낫겠네. 원통 중에서도 두께를 무시할 수 없는 원통, 이해돼요? 두께를 무시할 수 없는 원통이죠. 원래 햄이 그 두께 원통 이거 구해줬잖아요. 이걸 때는 이게 반지름 R이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M이면은 2분의 1 MR 제곱이었던 거 기억나요? 이거 우리 어떻게 구했어? 여기에서 어떤 임의의 small r 거리에서 요만한 거를 뗐잖아요. 아까 이게 얇은 고리만큼을 뗀 거죠. 쉽게 말하면 이해돼요? 이만큼 색깔을 칠하면은 이만큼을 이제 떼가지고 이때는 거리 r만큼 떨어진 거에 대한 관성 모멘트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펼치면 어떻게 됐어요? 펼치면은 이렇게 됐죠, 맞죠? 이게 DR이었죠, DR이. DR이었고 여기가를 L이었고 여기 L이었고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 2파이 R이었죠.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햄이 어떻게 풀었어? DM이라는 거는 DI라는 거는 지금 DI 이렇게 해야 지금 이게 i잖아요. 그럼 di라는 거는 m 이제 r 제곱 dm이었잖아요. r 제곱에서 dm은 이제 질량은 뭐야? 부피분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잖아요. 부피분의 질량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dm이라는 건 어떻게 돼? rho v라고 해가지고 우리 풀었죠. rho dv. 그래서 이게 rho dv로 바뀌는 거죠. dv가 몇이었어? 이세 개를 곱하면은 dv였잖아. r제곱, l, rho, 2파이, r.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잖아요. 기억나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꿔놨죠, 다시. 그래서 여기서 dr, 2파이 r, 그 다음에 l 해가지고 dv 구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구할 때, 이제 적값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풀었어요? 여기서 0부터 r까지 적분해가지고 여기 넣었죠. 여기 넣으면 R 제곱 L 로 2파이 R DR. 오케이? L 2파이 R DR. 그러면은 여기서 0부터 R까지를 적분하니까 나왔으니까 이거는 어때? R까지가 아니라 R1부터 R2까지만 적분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적분한 게 그거였으니까. 이해돼요? 이거를 이제 상수를 앞으로 보낼게요. 상수를 앞으로 보낼 L, rho, 2파이, 이제 R이 3승이잖아요. 그러면은 4분의 1에 R의 4승.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R1, R2. 그러면은 L, rho, 2파이, 4분의 1에 R2의 4승 빼기 R1의 4승. 그럼 여기서 이거 합차 공식 있죠? 합차 공식. 그러니까 4분의 1에 4분의 1도 이걸
이걸 2분의 1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에 L로 파이, 그 다음 R2의 제곱, 플러스 R1의 제곱, R2의 제곱 마이너스 R1의 제곱,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이 볼륨을, 전체 볼륨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 면적에서 L을 곱하면 되죠. 전체 면적 M. M은 어떻게 구해요? 로 델타 V, 아, 로 V 하면 되죠. 전체 V. 그럼 어떻게 돼? 파이 R의 제곱, 2의 제곱 빼기, R1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 면적이니까 길이 L. 이게 이제 M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야랑, L이랑, 여기 로도 있어야지, 로. 야랑, 파이랑, 로랑, L을, 이걸 M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공식인, I 공식이 나옵니다. I는 2분의 1, 네 문제 M의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두께가 있는 그거 전성 멘트. 이제 마지막으로 얇은 막대. 오늘 막대까지만 할게요. 얇은 막대 같은 경우는 이 면적이 작은 거, 이 A라는 면적이 작은 거예요. 매우 얇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제 여기가 축이면은 어느 임의의 점, 여기 부분 봅시다. 여기 부분. 여기 면적. 여기 면적 A. 여기 면적 A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거 파이 R 제곱 할 정도, 파이 스몰 R 제곱 할 정도의 면적보다 작아서 그런 거예요. A 하면은 여기가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가 DR이지. DR이. 어떤 임의의 R 거리에 DR이.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이, DI라는 거는 이제 R 제곱 DM이잖아요. DM이라는 건 어떻게 한대요? 로 dv로 바꾼다 했죠. dv가 어떻게 돼? 면적 곱하기 이 dr. 오케이? r제곱 로. 그 다음에 이걸 dv는 면적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adr이 되죠. adr. 이거 이해되죠? 이게 어느 임의의 점, 어느 임의의 면적, 여기. 지금 원래는 이 막대가 이렇게 된대. 어느 임의의 한 아주 작게 스몰 dr을 자른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알리? 여기. 오케이? 여기에 임의의 그거죠. 그러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돼, 이걸? 인테그랄 di가 i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되잖아, 이거 di를. 그러면 인테그랄 여기다 r제곱 로 a dr이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 입장에서는 0부터 몇이에요? 2분의 1까지죠. 거기에 두 배를 하면 되죠. 이해되죠? 0부터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해야 되죠. 이거를 두 가지로 해도 0분의 2분의 1까지 해서 두 배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0으로 해볼게요, 0으로. 0으로 해가지고 두배 해볼게. 자, 0으로 해서 두 배를 하면 어떻게 돼? 이거, 로 A, 2, 로 A는 A에다가 3분의 1에 R에 3승. 그 다음 0에서 2분의 1. 자, 이걸 해서 넣으면은 몇이 나오냐? 3분의 2, 로 A, 8분의 1의 3승.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볼륨이 몇이야? 전체 질량. 전체 질량은 로 곱하기 부, 전체 볼륨이죠? 전체 볼륨은 몇이야? A 곱하기 L이죠? 전체가 L이니까. 오케이? 로 A, L은 M으로 바꿀 수 있지. 여기에 보면은 로 A, L은 이제 M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답은 이제 관성에다 I라는 건 12분의 1의 ml 제곱으로 바꿔주죠. 이렇게 이걸 m으로 바꿔주면이 오케이. 이거 날라가가지고 4로 돼요. 4담 10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한게이 막대죠. 얇은 막대. 근데 우리는 햄이 가끔씩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 막대를 여기서 여기 이렇게 l 길이 있죠. 이렇게 이해돼요? 이런 길이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있죠. 왜냐면 여기에 달아가지고 돌릴 수도 있잖아. 지금 이건 중앙에 달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를 똑같이 이 적분 구간만 다르면 돼. 0부터 L까지라고 하면 돼. 이렇게. 0부터 L까지. 이해돼? 이거는 똑같이. 오케이? 간단하죠? 이게 지금 이거 막대는 가운데랑 이제 여기로 달한 걸로 해도 돼. 이거 평행추정식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은 0부터 L까지니까 로 A 그 다음에 3분의 1 L의 3, 아,
R의 3승 0부터 L까지. 그래서 3분의 1 ML제곱이 나오죠. ML제곱. 이렇게 되더니 햄 3분의 1 ML제곱도 썼었죠. 기억나죠? 그리고 평형익정리로 증명해야 되고, 뭐 풀게 엄청 많죠.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도 일단 3분, 이거는 봐봐요. 얇은 막대는 거니까, 얇은데 중앙일 때랑 달라요. 중앙일 때는 아까 i는 12분의 1 ml제곱이고, 그 다음 가우, 이거 중앙이고 이제 가운데 축, 끝. 끝에 달았을 때는 i는 3분의 1 ml제곱 되고, 오케이? 자, 끝에 단 것도 이제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끝에 단것 중에서도 평행정리로 해가지고 유도해도 되죠. 평행정리는 어떻게 돼요? 그 여기서 이제 축을 평행한 만큼 MD에 제곱하면 돼요. MD에 제곱. D가 몇이야? 중앙에서, 그러니까 평행정리를 썼을 때 이제 끝에 대한 거는 I 컴에서 컴 가운데 가운데에서 MD에 제곱하면 돼요. 얼만큼 이동했냐? 그럼 이 I 컴이 몇이야? 12분의 1 ML 제곱. 그 다음에 이게 몇이야? MD가 얼만큼 이동했어? 2분의 L만큼 이동시킨 거죠. 2분의 L에 제곱. 그렇게 하면 3분의 1 ml 제곱.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아까처럼 햄이 적분구간으로 해도 되고, 뭐 평행정리로 풀어도 되고, 원리대로 풀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차근차근 해보시면은 유도하면 또 재밌어요. 근데 여기에 시간 쓰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줄 거예요, 아마. 주니까 너무 여기에 시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걸 증명 문제 낸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한 여기에 시간 쓰는 건 비추라고 생각합니다. 구나 이런 것도 다 증명해 줄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가 핵심이니까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시간이 있으면, 건강이 괜찮으면, 또 여유가 있으면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